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방 동원쌤입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봤지? 엘리베이터 봤어? 안 봤어? 봤죠. 엘리베이터요? 어. 네. 당연히 봤지? 그걸로 하는 거야.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탔어. 네.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데 방귀가 나오려고 해. 그럼 감정이 뭐야? 당황. 아, 당황. 방귀가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내려. 그럼 뭐야? 다행. 아이고, 다행이다. 혼자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원하게 한 방 뿡 기면. 기쁨. 어, 기쁨. 오. 냄새가 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이 딱 탔어. 창피. 어, 창피. 둘만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독한 방귀를 끼면. 고통. 고통스러워. 방귀 낀 사람이 마치 자기가 안 그러고 그냥 딴전을 피우면. 억울. 오, 난 억울해. 방귀 낀 사람이 내리고 그 냄새를 혼자 맡으면. 고통. 고통. 어? 고통. 고통. 아니, 고독? 고독이 뭐야? 허탈. 고독은 혼자 있는 마음, 허탈. 그 냄새가 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이 올라타. 그럼 억울하네. 억울하네. 화 아닌가요? 억울, 억울, 억울. 울화. 울화로 진짜 화난 건데. 엄마 손 잡고 타니가 나를 가리켜. 엄마, 저 사람이 반겼었나 봐. 그러면. 울화. 어? 울화. 진짜 화내. 정말 화나지. 그게 울화. 방귀는 누구나 뛸 수 있는 거야. 하면 아이를 타이르면. 고독? 어? 더 울분. 어? 내가 뛴 게 돼버리지. 고독. 뭐 어쨌든 감정 뜨는 거야. 근데 엘리베이터를 보면 옛날에 이거 만든 거야. 질문들을 굉장히 엘리베이터를 많이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최대인은 몇 명 정도 돼? 대략? 13명. 10명, 13명, 그지? 19명도 있는데. 총 중량이 몇이요? 총 몇 킬로 정도 타? 70킬로 10명? 아니, 760. 760 정도 돼? 아. 아니, 다 타면. 최대. 그래서 이걸로 평균 인원으로 나누면 되지?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 두 명을 타면 공간을 차지하지? 어른만큼 아닌데라도? 그러니까 탈 수 있는 인원이. 실제로 몇 킬로까지 탈 수 있냐? 그 넘어가면 삐 소리 나지? 엘리베이터는 1분에 몇 미터 움직여? 1분에요? 계속 간다고 생각하면요? 그 속력이요? 63빌딩 가봤어? 120미터. 63빌딩? 왜? 안 가봤어. 엄청 빠르잖아. 63빌딩 휘잉 올라가지. 1층에서 끝층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몇 초? 36초. 36초 걸리냐 니네 집은? 네. 오, 타봤냐? 네? 타봤어? 끝층까지? 네. 니네 집 몇 층인데 끝층까지 가봤어? 저희 집이 끝층이에요. 오, 36초. 36초면 니네 전부 몇 초요? 몇 층이요? 14층. 14층? 뭐 13층 잡으면 14층? 그럼 몇 초냐? 2초. 2초? 2초에. 아, 하나에, 한 층에 2초씩? 네. 한 층에 14층이면 한 3m 잡으면 되지? 2.5초요. 그럼 42m네? 높이가요? 14층이니까 한 3m 잡고. 아파트 한 층의 높이가 얼마 된다고? 3m. 2.5m? 3m. 2m는 더 되고, 왜냐면 2m 사람도 들어가는 거 집에 안에 있잖아. 이제 네. 3m. 그러면 2m 50에다가 그 천장 위에 이 장치 같은 거 있어. 전선 같은 거. 3m 잡으면 돼. 그래서 실제 높이를 엘리베이터로 정할 수 있지. 엘리베이터에 나오는 점자 종류. 숫자 쓸 수 있어? 1, 2, 3, 4, 5. 아니던데. 자세히 본 적이 없어요. 어? 자세히 본. 왜 이렇게 자세히 안 봤지? 학교에서 배우긴 했는데 까먹었어요. 거기에 점자 있는 거 알지? 버튼에다가. 버튼에. 버튼에 있어. 심심할 때 그거 외우지? 그거 왜 엘리베이터 타갖고 뭐 할 거야? 그냥 만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갖고 뭐 할 거야? 엘리베이터 숫자에 거울에 비치지? 숫자가. 네. 1은 뭐야? 1. 2는? 거꾸로네. 그럼 2 이렇게 써야 돼? 네. 허! 이렇게 써볼 수 있어? 요예요. 10까지? 내가 해볼게요. 아, 그렇게 혼자 푸는 거야. 잠깐만 해볼게. 문제를 내가 낸 거야. 잠깐만. 그제? 해보고 싶다. 1, 2, 3, 4. 광고판의 개수가 몇 개야? 엘리베이터에? 지금 광고판 못 붙이게 해놨어요. 아, 요새는 못 붙여? 네, 거기
거울에 붙어 있잖아, 거울에. 거울 밑에. 그러니까 거울에. 아, 엘리베이터 앞에는 있어요. 어, 앞에 두 개씩. 있다. 그러면 내가 아르바이트 두 개씩 붙이면 그 두 개를 한 개에 얼마씩 받을 수 있어, 한 달에? 한 달에요? 아르바이트 광고판인데? 저 어떻게 알아요? 어, 광고를 하나 돈 내고 할 거 아니야. 그럼 한 달에 광고비를 받겠지. 그러면 엘리베이터 한 달당 수입이 계산이 되지. 그러면 아파트 전체에 엘리베이터 광고 수입이 계산이 되지. 자, 가장 많은 흔적이 단수 중에서 이렇게 누르는 흔적 중에서 나온 건 뭐야? 고장나기 쉬운 스위치. 1층. 1층 뭐? 1층 스위치. 아니에요. 닫는 스위치. 어, 닫는 스위치? 네, 닫는 스위치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열려야 닫자. 그리고 그 열리는 거는? 아니, 여는 건 사람들이 별로 안 하고 빨리 닫으려고 그건 많이 돌리는데. 아, 밖에서? 저는 1층이요. 왜냐하면 1층은 누구나 다 누르잖아요. 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의 부피는 전부 가로, 세로 얼마나 돼? 가로가 약 뭐 네모로 치자면 1m, 1m, 2m 1m, 2.5 1m밖에 안 돼? 아닌가? 2m, 2m, 2.5m 아니 250cm, 250cm. 거기 1리터짜리 우유통 몇 개나 담을 수 있어? 1리터요? 부피 계산해야 겠네요. 오,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비상벨, 비상벨 있지, 비상벨. 네. 비상 열쇠 구멍. 그치? 어? 밖에도 비상... 있어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밖에서 못 따? 모르겠네. 갇히면 밖에서 못 따나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부시건 아니면 뭐 작은 걸로 있다. 밖에는 열쇠 구멍 없어? 안 봤다고? 있어요? 오, 그런 거 있어요? 글쎄. 알레바이터 안에 같은 것만 있던데. 알레바이터 안에 전등이 몇 개야, 위에? 발판등이요? 그냥 큰 거 두 개. 아, 그렇구나. 그럼 발판에 무늬가 뭐야? 바닥에. 안 봤는데? 그치? 너는 1층에 살아가지고, 그지? 네. 신경 써서 이런 거. 올라가는 스위치만 있는 층이 있어. 네. 올라가는 스위치만. 올라가는 데 사용되는 스위치는 뭐야? 올라가기만 할 때. 아, 올라가는 거요? 어. 1층. 헉, 내려가는 거 꼭대기층. 그치. 내려가는 거는 꼭대기에서 밑으로 네.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만 있잖아. 그치? 네.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지. 그래요? 어, 아. 가만히 있어도 문 닫히잖아. 중간에. 어. 센서가 어디 있다고? 그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있으면 어. 여기 중간 위에 여기 두 개. 아, 두 개. 여기 있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왜 거울을 붙여요? 왜냐하면 두려워할까봐? 해제공포증. 어. 어, 이런 책 읽었나 보네. 안전 점검일은 언제예요? 한 달에 한 번. 거기 써 있어요? 매달 뭐 3일 막 2일 막 그랬어. 그렇게 해요? 엘리베이터? 모르겠네. 안전 점검? 얼마의 벌금? 에? 엘리베이터 정지하고 불이 꺼질 때 누를 안전 스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불이 다 꺼져서 껌껌해. 안전 스위치요? 어, 엘리베이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낮은 거 하나. 아, 그렇게? 이렇게 누르니까, 예. 자, 엘리베이터에 닫은 닫음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 그지? 연간소. 연간소. 그렇게 전기가 아껴져? 모르는데요? 1층 누르면 자동으로 하는데 자동으로 누르는 거, 1층 누르는 거하고 전기가 더 많이 써? 그럼 만들지 말지. 어차피 닫히니까. 닫는, 닫음 스위치. 어, 그러네? 그거 왜 만들었어, 그럼? 그럼 사람들이 급하니까. 그럼 여는 거는? 여는 것도 안 맞네. 엘리베이터에서 화면 저기 CCTV 찍는 게 있지? 네. 거기 얼굴이 제일 잘 나오는 위치가 어디요? 그 버튼 앞에. 아, 버튼 앞에? 아, 또 있어요. 네. CCTV, 이렇게 네모가 있고 CCTV가 여기 있으면 여기요. 엘리베이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고 높이? 4. 그럼 뭔가 물건이 들어가는데 어? 짜고 엘리베이터를 날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그걸 결정하려면 뭐로 알아야 돼? 가로, 세로하고 높이하고 폭을 알아야 돼. 저희 집 냉장고가 엘리베이터로 못 들어갔어요. 오. 그래서 사다리차 타고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을 때 한 층 간의 계단의 수는 몇이요? 어? 저 있어요. 대략 몇 개요? 아니 친구네 집에 놀러 가봐서 아는 건데 어, 제가 그냥 한 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두칸두칸 걸로 가니까 둘 다 가능해서 한 곳은 두 번 되고 한 곳은 다섯 번 돼서 14개예요. 14개. 총 걸음 수 그러면 16걸음. 엘리베이터 영어로 쓸 수 있어? 불러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베이트야? 뭐야? 이건 A 같은데요. 어? A 같은데요. 뭐가? L E A? 아니요. 이건 이거 이거 이게 A. 네, 이건 이거. 엘리베이터. 베이터. 이터. 자, 이거 그럴 거. 이거 뭐 엘리베이터로 못 쓰네. 발판 높이의 크기. 발판이 왜 있어? 저희 발판 뺐어요. 뺐어? 여기 높은 거 하나, 낮은 거 하나 놨어요. 아. 여기 누르고. 아, 옛날에는 발판이 있었는데 지금 높은 거 낮은 거 있어서. 발판이 뭐예요? 이게 높아갖고 꼭대기 못 눌러. 키가 좁아서 애기가. 네. 그냥 발판을 놓고 이렇게. 그건 없던데? 있는 아파트도 있어. 엘리베이터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곳은 어디야? 젊은 사람의 나이별? 오. 젊은 사람들은 맨날 거기 거울 보고 쓱쓱. 거울. 또. 나이 먹은 사람은? 아니, 그니까, 아저씨들은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냥 문 쳐다보고 있고, 애들은 그냥 막 돌아, 산만해요. 그렇구나. 우리 집에서 걸을 때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1층에 도달하는 평균 시간의 차이는 계산해봤어? 너? 걸을 때와. 꼭대기에서 걸어 내려갈 때랑 엘리베이터 탈 때. 저 알아요. 걸어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9층은 알아요. 9층. 오, 해봤어? 9층은 며칠 아니요. 만약에 뛰어가면서 갈 때는 걸어가지 않고 그러야 약 30초고 엘리베이터 타면 9초밖에 안 돼요. 30초 이상이고. 20초밖에 차이 안 나네. 10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 30. 10층에서 1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 1층에서 10층으로 올라가 50km로 50kg이면 사람이 운동에너지 구사할 수 있어? 뭐죠? 구사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뭐죠? 9.8 어떻게 하냐? mh 하면 돼. 응? 여기는 50kg이고 높이는 10층이라니까 3m에서 30m. 이거 50kg인 거예요? 그럼 그렇죠. 단위로 곱해줘야 돼요? 이거, 그러면 이거 10,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갖고, 뉴튼 하면 돼. 10으로 잡으면 500, 535, 1500뉴튼. 위치량으로 계산하면 돼. 운동 에너지와 위치가 변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왜 뛰면 안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가지. 갑자기, 정상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서 올라가면, 갑자기 전선이 점점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전선이 꼬일 수 있으니까. 줄로 올라가다니까, 이렇게 하면은 팍팍팍이 돼요. 자, 엘리베이터 타면 서로 인사를 하는 것이 좋지? 네. 인사 왜 안 했는데? 뭔가 어색해요. 인사를 하기 시작하면 안 어색해져. 착하다 그러고. 엘리베이터는 몇 층부터 운행해? 4층. 4층부터 하니까 3층까지 걸어가고? 아니, 5층이에요. 왜? 4층까지는 걸어가요. 엘리베이터에 좋은 생각을 붙여. 네. 자, 한 문장만 말해봐. 엘리베이터에 붙일 문장. 자, 너. 그거요. 뭐 있어요? 풀꽃. 풀꽃. 씨 풀꽃을 붙여? 네. 가서. 꽃을 심으면 돼요, 이렇게? 아니, 그거, 그 씨 풀꽃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씨 풀꽃? 한번 해봐, 뭐라고? 자세히, 기억 잘 안 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너도 그렇다. 정이다. 너. 깨끗하게 사용하자. 알았어. 자꾸 더러워지니까. 알았어. 엘리베이터에 붙은 아파트 공고 붙어 있는 평균 일수. 자, 여기 엘리베이터 보면 뭐 되지 마세요? 뭐 되지 마세요? 응? 그런 게 있어요? 손 대지 마세요. 또. 아, 손 대지 마세요? 등 대지 마세요? 기 대지 마세요. 아, 기 대지 마세요. 써 있죠? 안 써 있어? 생각난다. 생각나요. 아, 거기 중간에 붙어있는 거. 문을 강제로 열면 무슨 사고가 일어나나? 수락사고.
자, 시각. 이거 재밌다. 나는 아파트 24층에 산다. 오늘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그래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 제목. 난 짜장면 배달을 한다. 넌 짜장면 배달을 한다. 오늘 배달 전화가 와서 가보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다. 무려 24층 아파트인데 짜장면에 침뱉었다. 짜장면. 배달한다. 24층이 된다. 엘리베이터 고장된다. 24층에 돌았을 때 난 우동이 되었다. 불어르네. 나는 짬뽕이다. 이 철가방 속엔 짜장면이 있어야 하는데 왜 내가 있는지 모르겠다. 짱깨는 열심히 계단을 뛰어오르고 있다. 불쌍하다. 내가 아닌데. 나는 아파트 1층에 산다. 밖에서 1818 이란 소리가 들려서 몰래 쳐다봤다. 웬 노랑머리를 한 양아치 녀석이 짜장면에 침을 뱉고 있었다. 제목. 난 짜장면집 주인이다. 난 짜장면집 주인이다. 오늘 주문 전화가 와서 짱깨에게 짜장면 배달을 시켰다. 주소를 잘못 가르쳐줬다. 안돼. 난 앞동 사람이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걸 보고 24층으로 중국집, 치킨집, 족발집 등으로 장난 전화를 했다. 와. 조금 있으니까 배달한 애들이 줄지어 계단을 오르고 있다. 난수지 아저씨다. 한 짱깨 녀석이 24층을 쳐다보면서 얼굴이 달아오르더니만 자기가 배달 온 짜장면에 침을 탁 뱉고 24층에게 전력질주를 하기 시작했다. 짱깨 시킨 24층 사람이다. 짱깨 그릇 안 찾아가냐? 난 짜장면 시켜 먹은 삐리리 형이다. 자다 일어나 보니 동생 삐리리가 혼자 짜장면을 먹고 있다. 아, 먹고 싶다. 하나 더 시켜야겠다. 난 아까 배달한 삐리리다. 아까 시킨 삐리리 형이란 사람 진짜 고맙다. 안 그래도 그릇 찾으러 가려고 하는 참인데 잘됐다. 난 주간 알바다. 이제 곧 퇴근이다. 네? 엘리베이터 고장나는 날. 24층에 파티하는 날이냐? 난 20박성 아파트 주주민 회장인데 지금 짱 깨고 뭐 시키고 뭘 시키고 난리다. 배달한 애들 오토바이를 타고 계단 오르냐? 24층 니들 아파트 베란다 고장나면 니네 집 밥통도 도장나냐? 그럼 맨날 고장나면 시켜먹냐? 궁금하다. 잠깐만요. 여기 위로 잠깐만. 근데 낮에 하니까 이젠 자기는 안 간다고. 퇴근하고 뒤에 있는 알바생이 와서 할 거라고. 무슨 짓이냐? 나 엘리베이터다. 새벽에 어떤 놈이 나타나서 고장도 아닌데 고장이라고 써놓고 튀었다. 덕분에 하루 종일 안 움직이기 좋긴 한데 뭐가 이렇게 시끄럽냐? 나 고장 안 났다. 혹시 이런 건 좀 있어요? 자, 고정관념.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고 질식하진 않습니다. 그게 공기구멍이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 잡는 방법이 이 옆에서 이렇게 딱 한 번 잡아주는 줄이 끊어져도 한 번 잡아주고요. 두 번째는 요거를 체인으로 해서 브레이크를 걸고요. 붙어서 잡아주고요. 또 세 번째. 밑에는 제일 밑에 스프링이 있어요. 큰 스프링. 알겠죠? 자, 아래 그림은 무엇일까요? 우주정거장. 지구부터 우주까지 엘리베이터를 놓은 겁니다. 빨리 요 지구에서 달까지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수직 타고 가면 되겠네. 아니 근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작은 물체가 12여갈 수도 있으니까. 오, 그러네요. 오다가 터지지 않아. 상상만 해봤습니다. 엘리베이터 혼자 탔을 때 무슨 상상을 하면 좋을까요? 게임 상상! 예. Yeah. 자,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층수를 1층부터 9층까지 적는 걸 혼자 숙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금 해보냐 아닐까요? 지금 해보고 싶어요? 네. 아,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자, 1. 나는 1 하겠습니다. 자, 2. 2. 거꾸로 써야 돼, 거울에 비친 거. 맞잖아요. 비춰봐요. 2. 3. 5 같은데? 아니, 저요? 3. 3 진짜 간단한데. 색. 4. 4가 색깔이야. 5. 5? 5. 5. 2 하도 되지 않나? 오, 이게 숫자가 바뀌네, 그지? 네. 6. 자, 뭐 이런 식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오늘은 뭘 했어요? 엘리베이터. 알아봐? 자, 마지막 문제. 자,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문제를 내세요. 엘리베이터는 전 세계 엘리베이터가 몇 대 정도 있을까요? 오, 좋은 문제. 전 세계 엘리베이터는 몇 대가 있을까요? 좋은 문제. 또 엘리베이터는 왜 엘리베이터일까요? 이름의 어원이 뭐냐고? 오, 좋은 문제. 또
슈퍼 엘리베이터라. 또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왜 굳이 있을까? 엘리베이터. 계단으로 걸어가서 운동할 수 있을 텐데. 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또 음성? 아, 또 있어요. 이렇게 추가로 해서 질문을 많이 만들어 보면 창의력이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엘리베이터 수업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 났나요? 안 났나요? 안 났습니다. 고장 안 났습니다.